다 떨어졌어. 걸어다니는 성형 화장품이라 불리는 인셀덤이에요. 감는 것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한국에서 상륙한 피자마루 피자 맛보러 왔는데요. 벌써 다녀오셨다고요? 피자는 직접 먹어봐야 알 수 있지만 캐나다 레스토랑 분위기도 보시고 다양한 추천 메뉴 보시면 대략 알 수 있겠지요? 오늘 영상은 한국에서 뜨는 화장품 인셀덤과 모다모다 샴푸 리뷰까지인데요. 가볍게 즐감해 주세요. 와, 너무 맛있어 보인다. 그치, 비주얼 끝내주는데? 색깔도 예쁘네. 오. 이준 어떤가? 맛있어? 많이 먹어? 맛있어. 좀 달아, 아빠건. 다 떨어졌어. 맛있어? 맛있어. 맵다고 했던 거 그건가 봐. 맵지 되게. 이건 안 먹어봐도 안 돼. 엄청 매워. 그 매운 그거 세 개 이렇게 고추 세 개 그려져 있었잖아. 아, 피클도 맛있고. 맛있어. 야. 맛있어? 맛있어? 맵다. 오늘 드셔보셔. 이거는 불고기. 아, 불고기, 이건. 얘는 이제 불고기랑 새우 들어가고, 얘는 고구마 피자라고. 치킨도 다 팔고, 그지? 저녁이니까. 빵이니까 치킨도 팔고. 그러네. 여러 가지 하네. 그니까. 샐러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긴 샐러드는 기본인데, 그죠? 아니야, 아니, 그래도 나한테 이거 처음 해. 그걸 자기가 먹어. 네? 네네. 이거는 제일 작은 거고 얘는 제일 큰 거예요. 그럼 저게 소자라는 거네, 그죠? 어쩐지 작더라. 와, 엄청 크다. 도우도 얇고 너무 좋다. 말 한마디
그러게 역시 한국 고기 스파게티 프리 저기 가면 또 우리 음료수 사 왜? 어떻게 알고? 아 그때 그랬지 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기 스파게티 포크로 해야 되지 않아요? 포크가 더 스파게티야 그러니까 고기 스파게티 오우 아 우리 엄청나게 먹는데 응? 나는 조금만 주세요. 요즘 한국에서 핫하게 뜨는 걸어다니는 성형 화장품이라 불리는 인셀덤이에요. 미국과 캐나다에도 많은 인기 있는 제품인데요. 저는 아주 운 좋게 지인 찬스로 두 세트를 약 10개월 동안 써볼 수 있었는데요. 사용 방법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정식으로 사용하신 분들과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보통 저처럼 주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시도해 보았는데요. 기초 3종 세트, 부스터와 세럼, 액티브 크림을 혼합해서 쓰는 방법과 한 세트는 각각 두세부 크림 순으로 사용해 보았는데요. 미스트나 부스터를 뿌리고 흡수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물론 세럼이나 크림도 스며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들이 많아서 젊은 직장인들은 혼합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각각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품 용량이 다 다르고 아주 소량이고 한 달용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부들이 쓰기에는 고가이기는 하지만 훨씬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저는 메가도스는 시도하지 않았어요. 세럼은 기미, 주근깨, 미백을 위해서이고 액티브 크림은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제품으로 보다 빠른 효과를 원하는 분들은 빠르면 3일 안에 한 통씩을 다 써버리는 경우를 메가도스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각자 생각하시고요. 저는 사업을 하지는 않고 보통 주부 수준의 사용 후기라 그닥 말할 것은 없지만 일단은 먼저 믿고 쓰기로 했고요. 쓰는 동안은 주름 걱정은 안 했고 아침이면 더 빵빵해지는 살짝 기분 좋은 느낌이고요. 세럼은 기미 주근깨는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1년 쓰신 분 중에 아주 큰 효과를 보신 분이 주변에 있어요. 새끼손가락 한마디 정도 커다란 검버섯 같은 기미가 두 개나 사라졌어요. 혼합해서 꾸준히 1년을 넘게 사용했고요. 가까운 분이라 자주 보고 깨끗해져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어떤 논문에 보면 나노공법 리포존 화장품이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효과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클렌징 파우더 정말 오래 쓰고 각질이 생기지 않아서 너무 좋았고요. 젤이나 미스트는 피부에 당기는 불편함 해소에 써주니 너무 좋고 물광 피부를 위한 비비크림도 너무 좋아요. 혼합해서 쓰지 않을 경우 부스터 경우는 많이 남는 편이라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많이 뿌려주시고 두 가지 방법 중 효과적인 방법으로 꾸준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저걸 사면 언니 어제 얼른 가세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저걸 먹어야 되냐?
아, 치즈 오믈렛도 너무 맛있고. 우리 오랜만에 먹는다, 치즈 우리가. 그러니까요.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저거까지도 보여서. 오, 예쁘지? 아트야. 뭐, 뭐. 이거 찍은 거? 치즈 오믈렛. 아, 맛있어. 제가 좋아. 안 죽었다 아니야. 깜짝 놀랐잖아. 너무 많다. 자, 나이가 들수록 피부와 머리카락의 소중함, 아주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요. 염색하지 않고 감는 것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모다모다 샴푸를 1년째 쓰고 있어요. 아주 적은 300g이지만 한번 펌프로 3분 정도 거품 내고 기다렸다가 헹궈주면 되는데요. 염색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저희 남편의 경우 갑자기 많아진 흰머리에 약간의 착시 효과를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남자들은 보통 머리를 자주 잘라주기 때문에 많은 기대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도 저희 남편은 만족하고 계속 쓰더라고요. 너무 많은데? 그래도 아주 하얀색보다는 이렇게 브라운 색깔이 띄니까 나쁘지 않고, 이제 지금 이제 머리 자르러 갈 건데요. 이제 머리 자르면 또 이제 새로운 안에 있는 짧은 머리들은 또 하얀색으로 보일 테지만, 멀리서 보면 이렇게 약간 브라운 컬러가 띄니까 나쁘지 않아서 저희는 그냥 계속 쓰고 있어요. 그냥 블랙 컬러도 약간 브라운으로 보이고. 저의 경우는 상태가 이처럼 안 좋고 염색을 했던 경우라 사실 인내력이 필요하고 완전히 백발이 더 좋을 때 꾸준히 사용하면 효과는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어머니 경우 거의 백발인데요. 한 달 사용했는데 효과 100%. 너무 좋더라고요. 많은 루머가 있지만 염색약보다는 아주 약할 것이고 효과도 나쁘지 않아서 강추했어요. 저도 계속 쓰고는 있지만 염색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별로일 거예요. 저의 경우도 역시 많은 효과는 없지만 탈모 예방에도 좋다니 계속 쓰고 있고요. 지금까지 리뷰는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가감해서 시도해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